여기는요, 여기 해남시에 있는 덕풍골 칡냉면이에요. 칡냉면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남자 사장님이 임신의 공방이라고 해서 복조리 50년 경력 60년이죠. 이제 벌써 60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조리를 손수 제작하여 만드신답니다. 비스비스 생활의 다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몇 년 냉면 단골집이거든요. 냉면 먹으러 왔다가 한번 복조리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복조리 명인 가게에 냉면도 파시는데 여기 냉면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단골로 몇 년째 다니는 집인데 이거는 이제 비빔 칡냉면이에요. 칡냉면인데 이게 얼마죠? 7,000원인가? 7,000원이에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올 때마다 양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물냉면도 있고 양이 정말 많아요. 와, 먹어보자. 덕풍골 칡냉면인데 물냉면과 비빔냉면. 저는 이제 비빔냉면에 국물을 좀 자작하게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SBS 스타킹에 촬영했던 분이고요. 다 이게 대나무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호랑이도 대나무로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남시 지도래요. 이게 호랑이 얼굴이 하남시 지도. 얘는 학! 학이고 태극기도 대나무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다 재료가 다 대나무예요. 복조리 작품들. 대빵큼 복조리도 있어요. 대빵큼 복조리. 지게네요, 지게. 지게도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 명인님께서 지게도 만드신 거고, 이거는 갈퀴예요. 갈퀴. 복을 쓸어 담으라고 하잖아요. 복을 쓸어 담는 거는 그런 갈퀴. 복조리에도 세트로도 나가더라고요. 갈퀴. 여러분, 작은 갈퀴. 짧은 갈퀴. 자, 지게들. 뒤에 있는 대나무 재료들. 대나무들도 이게 다 국산으로 다 채취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가끔 저 냉면 먹으러 오려고 할 때 보면 전화 안 받으시거나 문 닫을 때는 재료 채취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작은 복조리 세트도 있어요. 갈퀴랑 이렇게. 이것도
닭곡조리 작품이네요. 이게 닭곡조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요. 자, 크기별로 곡조리들이 엄청 많아요. 다 판매하시고 택배도 하십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여기도 꽃 다 대나무로 작품하신 거고요. 이건 아직 미완성이네요. 아직 소가 다 안 됐어요. 달걀이나 됐는데 이렇게 작품도 하시고. 자, 이렇게 목조리가 쌍으로 이렇게 세트로 크기별로 다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여기 다육이를 심어도 정말 멋진 벽걸이용 복도 쓸어 담는 목조리, 그냥 장식하는 것보다 다육이를 심어놔도 통기성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 명장 명인 임건영 명인이십니다. 이렇게 짜임새가 그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게 정말 싸게 나오는 일반 조리예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명인님이 만드신 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정밀하십니다. 다른 조리하고 정말 다르. 근데 이게 다 크기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크기. 근데 작다고 엉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촘촘합니다. 이게 갈고리까지 세트로도 나갈 수 있고 갈고리 빼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작은 거 너무 귀엽죠. 이런 거는 차에다도 많이 걸어 놓으신다고 하시네요. 차에다가 자, 이렇게 복이 들어오게. 원래 복조리가 복이 들어오는 걸로, 아니면 개 없이 선물로도 많이 나간대요. 이게 이게 작아도 짜임새가 너무나 정교합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고 예쁘죠? 개업식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큰 목조리가 이렇게 전통공예 명장 축차 임건영 명인이고요. 행복 가득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에 나가시는 거라고요? 8만 원. 8만 원이요. 지금 크기가 엄청 커요. 크기 크죠? 네, 사람 반 토막만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람 반 정도? 사람 키의 반 정도 되는 거죠? 개업식에는 이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8만 원. 택배도 되나요? 택배 돼요. 이거 큰 건데 택배 예, 돼요? 택배도 된답니다. 8만 원, 10만 원짜리까지. 5만 원, 6만 원짜리 있고. 8만 원씩. 아, 이거 개업식 나가는 게 5만 원, 6만 원짜리 짝짝 보면 조금 그렇게 나간다고. 5만 원, 하는데.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괜찮네요. 화분도 건너부터 우리 다육이 하시는 분은 다육이도 안에다가 넣어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크고 적다해서 싸고 비싼 게 아니고. 네, 공은 똑같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찍을수록 더 힘들어서 요거는 13,000원인데 이 요거는 20,000원짜리고 찍어도 아, 작아도 비싸네요. 차 능면에다 거라 맹기가 찍어서 힘드니까 요건 20,000원이고 요건 13,000원이다. 그리고 크고 적다고 이게 아까 이거 빼고 13,000원이죠. 갈키까지 하면 3,000원 추가돼. 16,000원. 그런데 좀 싸게. 전화 오면은 유튜브 보시고 전화하시면은 돈 1,000원이고 2,000원 빼주실 빼주실 거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파시는데 더 빼주신대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개업식에도 많이 나간대요. 이 정도 사이즈도 개업식에 많이 들어. 갈키를 빼면 13,000원인데 좀 1,000원, 2,000원 빼주신대요. 갈기 끼고 23,000원. 여기 크기가 틀리잖아. 아, 이거랑 비교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나요. 세놓은 데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뭔데? 요거는 23,000원, 요거는 13,000원. 10,000원 정도가 비싼 거죠? 요런 거는 더 비싸. 더 4만 원 정도. 우와, 이건 카메라 감기 이렇게 더 큽니다.
사람만 해도 되고. 네. 아까보다 더 큰 거네요. 요거는 사람. 우리 사장님 얼굴 나와도 되죠? 네? TV에 뭐 많이 나오셨습니까? 뭐. 명인으로 나오셨는데, 그렇죠. 다양. 그러니까 이게 4만 원, 이게 6만 원. 다양한 크기가 다 있네요. 뭐 6만 원, 5만 원부터 4만 원부터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대역집은 좋아하니까 최고죠. 그렇죠. 꽃보다 화분보다 그러면 죽으면 치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갖다놓은 거 싹 걸어놓은 거는 저희 다육 다육하시는 분들은 그 집에 장식용으로 다육이 안에다가 심어놓거나 아니면 포트채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관 관엽처럼 관상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신 작품인데 이것도 판매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그럼 한 5만 원 가나? 이게 정말 정교하고요. 아, 이게 다 지게 이거 하는 받침대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지게 그걸 갈고리까지 다 있고. 이렇게 반지 해야 요거 입이 나와요. 요게 이 뭐야 저기 이 밀비 이 등태 적대기 바지기 이게 밀비라고 해요? 밀비 이게 등대 등태 이 적대기 바지기 바지기 바구니 같은 예,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물지게 물지게 아 귀여워 물지게가 움직여요. 다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물지게. 와 너무 정교하게. 와 이거요? 응. 괜찮네. 이거 장식용으로도 괜찮겠는데요? 예. 와. 4만 원이면 저 물통을 빼야지. 얘가 제일 최캐스로 온 내가 준다 이거요.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여자 사장님이 물통 빼야 된대. 아 이쁩니다. 정말 장인이십니다, 장인.